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사람이 이제 그대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빛속에 있는 거로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이게 과학적인 말이야 비과학적인 말이야? 과학적인 말이죠. 그 과학적인 말인 것은 뭐냐면 A형의 피를 가진 사람 마음이 왈가닥이죠. 꼼꼼하죠. 공산이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사교적이죠. 마음이 사교적인 마음을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어때?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과격하고 고집이 없죠. 고집이 세죠. 그런 거로 그 혈액형에 따라서 마음이 있다는 걸 보아. 피의 작용이 마음이야. 이제 그대로 정신 작용이 마음이야. 피의 작용이 마음이죠. 그런 거로 오늘날 피의 작용이 마음인 거로 그런 거로 이제 그 피가 생명이라고 성경에도 써 있지만은 과학적으로도 죽어가는 사람 피를 수혈하면 되도록 살아나는 사람. 바로 살아나죠? 그건 뭐냐면 생명을 보충해서 그래, 생명을 보충 안 해서 그래. 생명이 되는 피를 보충해 주면 바로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도 되살아난 사람, 되살아나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 피가 하나님의 피가 사람 속에 있는 거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있다는 말이 과학적인 말이야 비과학적인 과학적인 말이야. 이 세상 종교가들 이걸 알아? 모르죠. 이걸 모르면 사이비 종교야 진짜 종교야? 사이비 종교예요. 아시겠어요?